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이죠.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니까 어떤 바리사위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고, 그런데 바리사위는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침 식사일까요? 아니면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이 먹는다는 이 식사한다는 동사로 보면은 아침인데, 그러면 점심일 수 있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아마 저녁일 수도 있겠죠. 손 씻지 않는 것.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손안 씻냐 하는 것을 놀래니까 아주 돌직구를 날렸죠. 정녕 바리사이들은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한다.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지혜는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이고, 지혜는 뭡니까? 하느님의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도 없는 자야.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여기서 외부와 내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씻는다고 해서 손을 담그는 거잖아요. 담금 예식. 저도 미사 때에 성체 축성 직전에 또 손을 씻죠. 왜 손을 씻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시간이니까 속 하나만 씻어서는 안 되는 거죠. 손을 씻으면서 마음도 씻게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은요, 외적인 예절은 외부에 해당되는 거고, 내부에 해당되는 것은요, 잔과 접시 이런 것들은 내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지향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잔의 겉과 속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너희의 내면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 바리사이들은요,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몰라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겠죠. 하나를 깨끗이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을 깨끗이 한다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먼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이 내면의 것을, 마음의 것을 깨끗이 하라. 즉, 루카복음도 속이 탐욕과 사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다는 겁니다. 불결하다는, 다른 생각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겉으로 판단하고 속으로 또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하는 이 내용들은 참으로 소중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테마이라고 볼수 있겠죠. 내적이고 외적인 정화를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사이들은요, 율법이 요구하지도 않는 하루 종일 손을 씻는 경우를 너무 자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바퀴 시대 때, 페스트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잘안 걸리니까, 하도 손을 씻으니까, 또 박해도 받았죠. 또, 중세 페스트도 역시, 유대인들이 별로 안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퍼졌다는 또 그런 오해도 받고요. 잦은 세정은요, 유생적으로 좋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면보다, 즉, 내적 측면보다 외적 깨끗 탐을 더 취하는 바리사이들을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의 정화에 대한 생각은 카나 혼인잔치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물은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런 씻는 물이 포도주로 변형된 것처럼 몸의 정화는 영적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먹기 전에 손도 씻고 과일도 씻잖아요. 왜 씻습니까?
유기체에 과일에 유독할 수 있는 세균을 소독하기 위해서 씻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하는 생각을 씻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씻지 않고 항상 겉만 깨끗하게 하면 속이 정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나쁜 생각들, 세균들을 더욱더욱 잘 씻기 위해서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성찰은 경청이거든요. 어떤 경청? 내가 하느님과 기도할 때도 하느님에 대한 내 반응을 내가 경청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에 대한 내 반응을 내가 경청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불합리하고 정말 그 의롭지 않다 하면은 내가 들으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면 돼요. 너로 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이 우리 정신에 들어가도록 놔둘 필요가 있는 것은 정말 지켜내야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우리 정신에 들어가도록 많은 생각을 놔두지만 그 생각을 씻지는 않아요. 이게 식별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잘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자유롭고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칠에만 화려한 곳은 분명히 어떠한 인간적인 그러한 그 욕망에 대한 목표가 없을 때 전부 분열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큰 집안의 건물들을 1층 살았는데 3층을 올렸다. 더 행복할 것 같죠? 자기의 그런 교만, 자기 허영이 가중돼서 더 큰 거를 짓고. 예를 들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간혹 그 사고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고가 생기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마이클 잭슨도 그래요. 어디에서 그런 것이 오는 걸까요? 외적인 데서 치중하면서 외적인 것을 그렇게 씻고 시술하지만 내적인 것을 시술하고 정화했는가? 그것은 그들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그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코 그들 못했으니까 나쁘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정화는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화할까요? 예를 들어서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사람 씹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에 지나갔던 과거들 다시 드러낸다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 내 입만 더러워지에요.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결핍과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들여다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말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뒷담화나 험담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선을 향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마음과 정신은 창밖에서 움직이는 행동들이 잘 보이는 창문의 유리와 같아요. 우리 마음의 창문이 너무 불결한데 밖이 잘 보일 수 있겠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죠. 마귀 눈에는 마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나 개인의 정화의 성찰의 식별의 선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